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6분이고요. 저는 오늘도 5시 55분에 일어나서 루틴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오늘 올라갈 영상 최종 익스포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잠깐 풀었는데, 아주 조금 늘었어요. 돌아가서 녹음하고 만들 건데, 이 노래는 정말 편안하게, 그러면서 좀 위로를 줄수 있는, 제가 위로가 되는 노래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말 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저는 그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른 노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어서 한 분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성공이죠. 그게 싱어송라이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심각해졌어.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속초 사잇길 중에 하나 걸을 거예요.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어제 연습을 못했지만 오늘은 하러 왔습니다. 신기한 게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끝나면 배고프겠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연습하기 도전. 처음으로 시립수영장에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40분 정도 물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드네요. 전혀 발전이 안 됐어요. 옆 레인 할아버지가 발차기도 안 되는데 무슨 팔 돌리기냐고. 아, 어렵습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어요. 근데 내일 수영 레슨 하면 세 번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이 다섯 번째. 아,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도 도전은 했고 배가 고픕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나갑니다. 수영 갔다 와서 밥 먹고,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특강할 거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갈 영상 업로드 예약하고, 오늘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수복길, 3번 수복길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수복탑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기사님한테 안 여쭤봤어요. 보니까 다 가더라고, 수복탑이라는 곳을. 오늘은 여기 3번 수복길을 갈 건데, 수복탑에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00m도 안 걸려요. 네, 지금 햇볕이 사라졌는데 선글라스 끼고 있거든요. 벗어야겠다. 수경만 끼면 꼭 눈이 맞은 것처럼 자국이 나서 너무 창피해요. 화장으로도 안 가려져.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몇 시간 지나야지 없어져서 바로 있네요. 좋았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스타트. 오늘은 거꾸로 안 찍어야지. 줄이 위로 있는 거로. 방법을 알았어. 그렇지. 잘 찍었어, 똑바로. 여기 거기구나.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꼭초향 나오고. 저기 지금 저렇게 텐트 모양 돼 있는 데가 다 횟집이에요. 배에서 파는. 저기서 먹어야 되는데. 언젠간 먹겠습니다. 이거 밤에 불 켜지나? 그럼 예쁘겠다. 여기도 킥보드가 꽤 많이 봤는데 위험합니다. 제가 어깨 수술한 것도 저 때문이에요. 무게중심이 위로 가 있어서 바닥이 조금만 울퉁거려도 바로 꼬꾸라져요. 근데 바보같이 어깨로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었거든요. 세게 달리다가. 저기 바다 앞에서 먹는 흑지. 저거는 재료를 사서 하는 건가? 저기서 아니 먹고 있는 사람 있네. 나중에 가져야지. 이거 불 켜지는 것 같아요. 예쁘겠다. 그러면 근데 나는 또 다른 길로 세면 안 돼요. 나 자꾸 길이 틀려. 3번 길로만 갈 거야 오늘은. 찾자. GS25가 어딨지? 근데 이건 뭘까? 지금 걷기 진짜 좋아요. 바람도 솔솔 불고. 아, 이 탑은 6.25가 끝나자 이 땅을 기념하는. 아, 수복 기념탑 보건관리위원회. 83년 11월 17일. 근데 옛날 동상이나 이런 조각들 보면 조금 무섭게 생겼어, 얼굴들이. 전쟁을 안 겪어본 저로선 잘 모르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튼 3번 길 루트로 저는 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딘지 몰라서 지도를 우선은 노가리춤 쳐도 안 나오고 40계단 쳤더니 부산 나와요. 그래서 부산 가라고? 다 부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저 방향으로 가야지. 거꾸로 가면 속초시청은 나올 테니까. 우렁골 쳐볼까? 철원. 아, 나왔다. 우렁골 김. 강원도 원주. 강원 소초 청. 이거 김영 추어탕집으로 찍어야겠네. 이걸 찍어야겠네. 여기가 우렁골. 설마 거꾸로 가는 건 아니겠지? 속초시청을 지나가네요. 속초시청에 스탬프가 있거든요. 우선 가보겠습니다. 차 다니는 도로 쪽으로 안내해서 빠른 길로 안내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부러 내려왔어요. 그래도 최대한 지역적인 바다 쪽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모든 길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싸이 홈박스 쇼가 속초에서도 하네요. 여기 옆은 속초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속초항 옆에를 가고 있어요. 보니까 가는 길에 40계단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양경찰 배다. 아까 해양경찰 되게 큰 버스도 봤어요. 여기 금강대교 건너고 나서네요. 금강대교 건너서예요. 여기서 꺾어서 갈 거예요. 속초시청 앞에도 스탬프 있는데 저긴가 보다. 원래 한 바퀴 돌고 찍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여기는 속초시청인데 여기 또 스탬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까? 들어가서 물어봐. 민원실에 가서.
있을까요? 속초시 스탬프는. 안에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공무원분 모르셔. 그러면 되게 웃기겠다. 지금 저한테 길을 묻는 여자 세 분 여행객이 있었어요. 혼진으로 보이네. 근데 제대로 알려줬는데도 제 말 안 듣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왜 물어봐? 저 맵 보고 있었거든요. 어제 나와 똑같군. 알려줬는데 다른 게 뭐 길을 개척하고 싶은 거겠죠. 어차피 길을 잃어봐야 또 새로운 길을 찾는 거니까. 그나저나 저는 지금 속초시청 안에 들어왔어요. 스탬프 찾으러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안에다가 해놓진 않았을 텐데. 분명히 바뀔 텐데. 진짜 안에 들어가서 물어볼까? 근데 아무도 모르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이다. 물어봐야지. 저기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혹시 이거 스탬프 찍는 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소초시청이 하나 있거든요. 이 근처인데. 여권 만드시려고? 아니요, 이거 사이길. 지금 사이길 여행 다니고 있는데, 아. 속초시청에 스탬프가 있는데, 아. 못 찾아서 여쭤봤어요. 아, 그럼 저 안에 가서 한번. 이 안에 들어가서. 속초시청 뒤인데, 모르세요. 만든 곳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려봤자 시간만 남길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속초시청 뒤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이 뒷골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직원분한테 뭐 속초 시민분들 거의 모르세요 이러니까 쓴 웃음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알죠? 원래 담당자 말고는 잘 모르고 서로 교류 잘 되게 업무를 하는 곳도 있겠지. 저 다행히 오늘 두꺼운 스포츠 양말에 운동화 신고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 다 찍으면 이거 만든 아저씨한테 건의사항을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래도 고칠 순 없겠지. 다 만들어 놨는데. 속초시청 뒤. 여기 속초시청 뒤인데 모르겠어요. 우선 가볼게요. 아 맞다. 들어간 김에 물어볼 거야. 해수욕장 개장식 왜 안 했냐고. 플랜카드 붙여놓고. 아니야. 민원 제기하면 안 그래도 바쁜데 힘들어할 수 있어. 근데 진짜 궁금해서요. 여기 주차장 같은데 설마 막혀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스탬프는 있어 보이지 않은데 설마 주차장 막혀있는 건 아니겠지? 저 그냥 지금 필드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야? 어딘지 몰라. 속초시청 스탬프는 왠지 놓친 것 같고.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또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경기는 좀 진한 것 같고요. 여기 어디냐? 어? 저기 뭐가 있어요. 저 방금 발견했어. 3길 맞다. 근데 뭘까? 와 여기 고난이도의 그거였어요. 이제 여기 사람 사나? 고난이도다 여기. 근데 여기 경치 좋아요. 바보야. 역시 높은 지대라. 여기는 찾기 힘들겠는데?
나만 찾을 수 있어. 아무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찾았습니다. 3번. 여기 40계단인가? 제가 저기 설악대교랑 금강대교 다 건넜잖아요. 이 아파트에서 그 헬스장 달리는 분들 봤어요. 바다 바라보면서 달리더라고요. 완전 행복하겠더라고요. 여기 3번인데 그럼 여기 40계단인 건가? 속초시청 뒤인 걸까? 여기는 설명도 안 써있어. 다른 데는 지도도 써있고 그러더만. 아무튼 기쁩니다. 여긴 고난이 되었는데 우연히 잘 발견했어요. 여기는 지금 3번 수북길 건너고 있는데 1번하고 3번을 찍었거든요. 아, 그러면 40계단인가 여기가? 근데 40계단이 어딨지? 계단을 40개 오르진 않았네. 속초시청 뒤를 그럼 놓친 건가? 지금 여기 바람 한 개도 안 불어서 땀이 너무 많이 나. 여기도 높은 지대라 속초 시내가 다 보입니다. 속초 아이, 설악대교, 금강대교, 바다도 보이고. 저기 불빛이 하나 있긴 한데 괜찮을까? 아, 너무 덥다. 왠지 거꾸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로 내려가면 또 갯배예요. 근데 아바이 마을 아직 안 찍었는데. 하루에 두 탕? 너. 바람 조금 분다. 살 것 같아. 바람이 안 불고 온도가 좀 높고 그래도 서울보다는 안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습기가 있으면 더더욱 온난한 날씨죠. 근데 이 앞에 창문 열면 바다 냄새 납니다. 아, 기분 좋을 때도 있겠지만 여기가 다 생선 쪽이어서 생선 비린내 날 수도 있겠다. 해수욕장이 아니라 완전 속초항 앞이니까요. 다시 걷자. 지금 가려다가 여기가 속초시청 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 잘못 지었어. 왜냐면 40계단 미니 슈퍼가 나오는데 여기서 532m에 있어요. 가봐야겠어요. 아,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겠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되게 복잡한 길 같은데 여기에 40계단 미니 슈퍼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로 다시 찍고 따라가기. 가보겠습니다. 나도 바다 바라보면서 달리기 하고 싶다. 그러고 일하러 가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시작할 듯. 여기는 진짜 바다, 호수, 산 다 있어. 오, 저 큰 배 간다. 크루즈인가? 제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여행은 직접 가야 돼. 달라요, 그죠? 맛보기. 제가 찍는 거.
또 밤에는 무섭겠다. 아무튼 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왔습니다. 여긴 길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주차하면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까 올라왔겠지. 여기 봐요. 저 위로 내려가 볼게요. 사람만 갈 수 있는. 막혀있지 않겠지? 근데 여기에 막 이렇게 심으신 거 숨기 힘드셨겠는데? 구두 신고 오면 장난 아니겠다. 그리고 겨울에 난리 나겠는데? 썩은 거 보니까 오나 보다. 여기도 택배 배달하기 힘들겠다. 역시 모든 길은 통했어. 진짜 여기 집 걷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무사히 길을 개척했습니다. 옆으로 와서 석초 주방 시장입니다. 과일 먹으려고 과일 쉽게 자르는 거 많이 가져왔는데 거의 안 먹었어요. 얘 또 이럽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어. 지금 화면이 멈췄길래 전원을 끄는 거를 눌렀는데 또 안 꺼지고 발열이 굉장히 심해요. 지도 봐야 되는데 또 이거를 찍어야 되나? 그만 찍으라는 건가? 아 진짜 얘.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아직 보름은 찍어야 되는데. 여러 길이 있어요. 아 여기가 주차장이네요. 그리고 수봉 로고. 되게 대형 주차장 있습니다. 속초는 씨앗 젓갈이 유명한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 그때 배달시켰을 때 왔던 거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바이 마을에서 그때 먹었던 것도 맛있었고. 이 길 나오면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양이 쫓아가는 거다. 계단으로 가야지. 고프로 반달 쓰고 저러면 안 되지. 진짜 문제 많네요. 여기 다 집이어가지고 카메라를 계속 끄게 돼요. 문 열어놓은 곳들이 있어서. 이건 줄 알고 멀리서 기뻐했는데 아니에요. 와 이런 동네 이런 길 걷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아이폰으로 찍어서 그리고 길이 고르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여기로 가는 거 맞나? 간간이 맵을 봐야 돼요. 여기가 다 수봉로네요. 이게 보이면 이쪽으로. 지금 맵상에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40계단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미니 40계단 미니 슈퍼 찍고 가고 있습니다만 막혔네. 아니잖아. 틀렸어. 다시. 여기? 여기? 아,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또 여기가 중국분들이 사는 데니까. 조심하게 될 거고. 설마 근데 이런 데다가 만들었나? 아무튼 계단 있다. 이게 40계단. 어? 어? 발견. 와, 여기 이 길 고난이도네. 이 3번 길. 아무튼 여기 맞네요. 여기. 여기. 사진 좀 찍어야겠습니다. 여기는 해지면 못 오겠네요. 이 길은 3번 길은 해지면 못 오는 걸로. 안 오는 걸로. 마지막 스탬프를 찾으러 저는 갑니다. 맞게 가는 건가? 설마 방금 갔던 데가 40계단 아니겠지? 안 샜는데. 새도 많고. 아, 쟤네 근데 밭에 작물 먹으면 안 되는데. 40계단이 어디야? 근데 분명히 화살표 봤단 말이에요. 우선 내려가보자. 여긴 어디일까요? 바닥에 있고 여기도 있어요. 위로 가라고. 근데 저 방금 갔다 온 길이거든요. 다시 올라가는 중. 어쨌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럼 또 동네 주민들 그쪽 길이 아니라 다른 데 있나? 40계단은 어디 있을까? 과연. 아까도 근데 좀 생뚱맞은 곳에 스탬프가 있었으니까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뭐야, 숨바꼭질 하는 거야, 숨바꼭질. 아, 힘들어. 아까 왔던 길인데 여기. 여기 있네, 이거. 이거 발견. 제가 아까 이 길로 올라왔거든요. 이 길로 가란 얘기겠다. 나름 재밌어요. 새로운 길. 혹시 여기? 여기? 갈림길에 나타나면 정말 구민이 되네요. 여기까지만 가보고 아니면 돌아가지 뭐. 제가 완전 골목으로 다녔잖아요. 제가 정말 샅샅이 본다. 속초 동네를. 여기 또 발견했어요.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40계단 슈퍼인가봐요. 미니 슈퍼. 되게 잘 만든 영화 중에 슈퍼가 중요했던 영화가 뭐였지? 40계단 미니 슈퍼. 아, 여기도 택배기사님 힘들겠다. 어떻게 찾지? 집 가는 것도 헷갈리겠다. 아, 다시 아까 그 길로 내려가는데? 저 여기로 올라왔는데요? 아까 이 길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럼 도장 어딨어? 이게 혹시 40계단? 아! 도장 저기 있었어! 아, 마지막 도장 발견했습니다. 이게 40계단인가? 내려가면 세볼게요. 저 아까 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닌가? 알았다. 여기보다 앞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약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거네요.
사진 좀 찍겠습니다. 3번 길, 수복길. 마지막 도장. 근데 여기 노가리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안 들렸거든요? 서울에서처럼 길거리에 노가리랑 생맥 먹는 데인가? 아, 완성이요. 3번 길 성공. 다시 내려왔어요. 이런 횡단보도 보행자한테는 좋은데 뭐 운전하는 사람도 다 멈추면 되지. 저기가 저 지붕 있는 데가 아바이 순대타운 입구구나. 절로 안 들어가 봤는데 절로 들어가 봐야겠다. 그때 우연히 만난 문어국밥도 저기 있네요. 역시 여기는 계속 다니면 길이 다 연결돼 있어. 여기가 순댓국 입구였어요. 지금 앞쪽은 도로라 잘 못 찍고. 아, 여기 순댓국 전문으로. 여기 그때 여행 때 대표님들이 데리고 와줬었는데 이제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거 뒤어서 잘갑새 또 봅새. 아, 강원도 사투리를, 속초 사투리 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아직. 재밌는데 그래요. 가게에서 동해순대국 40년 정도 100년 가게. 지금 배가 한 개도 안 고파서 그때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배고플 때 먹을게요. 아, 그때 여기 갔던 것 같은데. 팔팔순대국 아닌데? 아, 여기 장터순대국 아니야?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다 어찌되었든 순대국 골목입니다. 순대골목 입구. 여기 못 찾았었어. 다시 시장이에요. 이제 아는 길 나왔어요. 시장에서 오징어 순대는 12,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과일 젤리를 많이 파네요. 현대식으로 바뀐 것들이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저는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성실제과. 이쪽 길로 갈까 이쪽 길로 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이 진짜 더운 날이네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여기 되게 신기해요. 대게집인데 샹젤리제가 누가 보면 조명집인 줄? 아니면 되게 약간 럭셔리한 카페? 독특하고 좋네요.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사람 많네요. 시장 그 닭강정 골목 그쪽에 엄청 많아서 옆으로 돌았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버스 타고 집에 갈 거예요. 속초 종합중앙시장이 1953년에 생겼나 봐요. 우리 아빠가 52년생이신데 주민등록 번호로는 53년이에요. 저 이제 이 길 외웠어요. 저기 황소 있고 저 오른쪽으로 가면 갯배나오. 방금 아이들이 여기서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사서 나오는 걸 봤는데 저는 아직 탕후루 안 먹어봤습니다. 노래 알아요. 그 유명한 탕후루 노래. 아, 오늘 진짜 후덥지근한 날씨여서 땀이 비오듯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씻고 싶어요. 아무거나 타면 안 돼요. 방금 88번하고 55번 처음 보는 버스여서 물어보니까 안 간대요.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보려고요. 아무거나 타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 도착했는데 가방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었네요. 속초살이 끝나면 바로 AS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신경이 너무 쓰이네. 아까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있길래 가져왔어요. 속초홀릭. 내가 속초홀릭이다. 이 안에 이것저것 내용 있을 테니까 오늘은 이거 보다가 쉬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혼자 수영 연습 좀 오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개도 안 늘었다는 거.
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법은 알았어요. 배터리랑 다 빼고 열 식힌 다음에 다시 켜면 되긴 하는데, 산지한 달도 안된 거라 무조건 교환 가야 해요. 대포항은 튀김으로 유명한데, 배달 앱으로 시켰는데, 한 30분 안 걸렸습니다. 20 몇 분? 너무 신기하네요. 주문해서 이게 오징어 순대랑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작은 새우 시켰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할게요. 저녁은 이걸로. 가격은 이렇게 됐어요. 전 열어보겠습니다.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주셨네요. 난 작은 새우만 시켰는데 옮겨 담았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며칠 먹는 거지 뭐. 오늘도 행복했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